김PD가 발로 뛰는 고발 현장 리포트. 겨울 바다의 징계, 왕대구가 금어기 규제가 풀리고 2주간 계속된 풍랑주의보에서 해제되면서 후포 연안에서는 첫 왕대구 배낚시가 시작됐습니다. 70에서 80cm를 훌쩍 넘기는 육중한 몸매에 대구를 낳는 짜릿한 손맛을 김영규 PD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 현장이 신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후포항을 떠난 배가 힘차게 거친 바다를 향해 내달립니다. 도착한 대구어장에 배를 들이우자 하나 둘씩 입질이 옵니다. 7-80cm는 기본이고 손맛이 묵직한 짜릿한 90cm가 넘는 왕대구도 올라옵니다. 꺼죽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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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와줍니다. 막 올라와줘. 왕대구는 지난 한 달간 이어진 대구 금어기 탓에 밥상에서 만나기 어렵게 되는 등 온갖 귀하신 생선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낚시로 잡아올리는 손맛은 더욱더 짜릿합니다. 초보자도 간단한 낚시법만 알면 배에 준비된 낚시대를 빌려서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급어종인 대구는 수심 100m에서 주로 사는데 경북 북부 연안은 대구 금어기인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만 빼면 연중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배 90cm를 못 잡아봤는데 90cm 되겠어. 다 잡았어? 다 뺐어? 11명이 출항한 지 8시간 만에 잡은 왕대구는 무려 30마리가 훌쩍 넘습니다. 흰책에 펄떡거리는 왕대구의 손맛을 보기 위한 낚시꾼들의 발길이 울진 후포 연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의 풍랑이 지속되고 대구 금어기가 풀린 울진 연안에는 1m 이상의 대구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울진 후포 연안에서 울진 방송의 김영규입니다. 김PD가 발로 뛰는 고발 현장 리포트.